그럼 전두환 씨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얼마든지 사형 선고도 해서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를 예로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 것은 하나는 내란 수괴, 또 하나는 내란 목적 살인입니다. 내란은 아마 12.12부터 5.18까지 다 1년에 한 범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려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 목적 살인은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죄가 성립될 겁니다. 조사를 통해서 전두환이 발포명령자다. 그래서 사실 발포명령으로 광주시민 무차별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그 명령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 전두환 씨가 다른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내란 목적 살인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건 별죄니까 예. 다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 사형도 선고할 수 있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해결이 돼 있습니다. 예. 이미 과거에 이런 집단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범죄 사실만 밝혀내면 전두환 씨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얼마든지 사형 선고도 해서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